안녕하세요. 오늘은 녹두전 맛이 나는 두부전 야물딱지게 부쳐볼게요. 돼지고기 120g은 앞다리살로 준비하고 밑간을 합니다. 진간장 2큰술, 설탕 1/2 큰술, 마늘 1/2 큰술, 들기름이나 참기름 1/2 큰술, 후추 톡톡입니다. 반죽에 들어갈 대파는 흰 부분으로 한 뿌리를 곱게 썰어주고 숙주나물 80g과 고사리나물 80g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담궈 헹궈주고 건져서 물기를 짜줍니다. 이어 한 수저씩 떠서 부치기 쉽도록 2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어떤 부침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만인의 연인 신김치 90g은 쫑쫑 썰어 국물을 짜서 준비해 놓습니다. 반죽을 합니다. 두부는 미리 그릇에 꺼내 놓으면 두부 물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 두부 두모 580g을 볼에 넣고 내적 스트레스를 두부에 풀듯이 마구 꼬집고 주무르고 해서 으깨어줍니다. 이때 미운 사람 생각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으깰 수 있는 대단한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어 밑간에 둔 돼지고기와 신김치, 썰어놓은 숙주나물과 고사리나물, 대파를 넣어준 후 양념으로는 마늘 2큰술과 씹을수록 고소함을 위한 들기름이나 참기름 2큰술과 가른 통깨 2큰술을 넣어줍니다. 반죽에 점성을 위해 계란 3알과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6큰술을 넣어주고 약간의 바삭함을 주기 위해 빵가루 7큰술을 넣어 반죽을 완성합니다. 부침을 합니다.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기름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반죽을 한 수저씩 떠서 모양을 잡아가며 부침을 합니다. 이때 고명을 얹어 예쁘게 붙여주어도 좋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면 두부전이라 부르고 녹두전이라 읊는 스페셜 두부전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